앉아, 일로 와, 앉아. 짱이다. 네. 형님과 이렇게 같이 일을 한다는 거야. 제가 뭔가 더 보람도 되고 의미 있는 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. 쉴 때는 입 닫고 쉬면 어때? 아, 좀 내가 말이 심했나? 아니요, 형님. 아니, 죄송합니다. 아닙니다. 아니, 옳은 말씀 하셨습니다. 아니, 너 저기 혜진 얘기 들어보니까 너 네. 그 모델 활동할 때도 네가 나온 표지 모델 이런 그 잡지 판매 부스 막 네가 저 진짜 죄송해요. 상만하게 해서 뭐야? 아, 형 말씀하시잖아. 아, 기피제? 벌 안 꼬이는 거. 아, 엄마가 챙겨줬거든요. 정말? 벌이 너무 많아서 그래? 벌 쏘이면 말씀하세요. 벌 쏘이는데 먹는 약이 있거든요. 아, 또 있어? 네. 나는 저거 사실 그 뭐하러 갖고 왔나 그랬는데 저 안에 진짜 많은 것들이 담겨있네. 준비성이 대단하다. 대단하다. 확실히. 근데 이런 거 갖고 다니는 게 좋거든. 죄송해요, 오빠. 토크 끊어서. 근데 진짜 형님 뵙게 되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. 형님에 대한 소문들이 좀 있잖아요. 아, 뭐? 그러니까 저는 뭐 방송하면서 뵀던 형님들께서 이제 형님의 과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옛날에 형님도 데뷔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는 막 노는 거 되게 좋아하셨다고 그러잖아요. 아, 그렇지. 그때는 이제 형들하고 네. 나이트클럽도 많이 다니고. 그렇죠.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너무 청렴결백하게 사시잖아요. 청렴결백? 너무 항상 뭐 아무 문제도 없으시고.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한다기보다는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일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뭐 이제 있으니까 네. 그런 시간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나는 이제 녹화를 하게 되면 나는 그 예전에도 그랬거든. 그건 확실했어. 전날 뭐 예를 들면 놀러 간다거나 전날 뭐 밤새고 노른다거나 뭐 술도 못 하지만 철저하게 방송에 맞춰서 내게 컨디션을 조절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아마 아니 근데 제가 그 차 선배님 나온 편을 봤거든요. 근데 되게 놀라웠던 게 그러니까 오빠는 다음날 녹화가 있으면 일찍 잔다고. 그치 일찍 자지.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? 대단하지. 잠을 뭐. 어떻게 컨트롤을 해요? 나도 예전에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한 새벽 2시?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그게 이제 점점 이제 내 생활이 그렇게 바뀐 거지. 형님한테 방송이 10시 반, 가장 11시. 딱 중심이시구나. 그러면. 아 그럼 당연하지. 아 그래서 프로그램을 막 다작을 안 하시고 일주일에 한 3, 4개 정도 해서 딱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? 정말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? 아니 근데 이제 내 스타일이 막 이렇게 막 여러 개를 할 수 이렇게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. 그래서 왜요? 나는 그럼 집중이 안 되던데. 아 그러니까 그리고 좀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좀 그런 느낌? 이 일에 막 아, 내 최선을 다했다 이런 느낌을 내가 뭐 하고 받고 가야 되는데 아 오늘 어떻게 가서 끝냈다? 막 하나 끝냈다 이러면은 내 스스로 그게 좀 너무 좀 이렇게 양심이 좀 찔리더라고 그래서 그럼 뭐 각자의 스타일이니까 선택과 내가... 집중 지금 둘이 하는 프로그램 찍는 건가?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예. 아, 예. 아,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네. 자 지금까지 놀러가의 장성규 한혜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 카메라 못 찍었어. 네, 두 놀러와의 유재석이었습니다. 내가 모델할 때 이랬는데 어떻게? 오빠처럼요. 아무 무대에는 안 섰구나.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촬영이 들어오면 이제 대충 연차가 되면 어떤 컨셉인지 뭐 이런 어디서 찍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 정도가 되거든. 그렇지. 네 그러면은 내가 잘 못할 것 같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좀 걸러내고. 근데 이제 이렇게 일을 이제 혜진이가 얘기했듯이 나나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소문이 또 주변에 도냐면. 네. 까탈스럽다. 아 맞아요. 까다롭게 일 고른다. 그지. 그러니까 이게 양립이 안 돼. 그렇구나. 이게 다 가질 순 없어. 다 가질 순 없어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 그런 사람 아닌데라고 해서 갑자기 그렇다고 막 일을 막 여러 개씩 하면은 사실 사람들한테 그런 까탈하다는 소리는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소리가 나오지. 예를 들면 좀 예전하고 좀 달라졌다. 이제는 프로그램 막 하더라. 지금 혜진이도 얘기했듯이 인생을 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. 이게 모든 사람을 다 만족 시킨다는 건 어렵다. 이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. 그거는 포기해야지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거의 욕을 안 먹으시잖아요. 거의. 아, 왜? 뭐 또. 형을 뭐라고 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뵌 것 같아요. 그럼 내가 만나게 해줄까? 욕하는 사람. 아 주변에 계세요? 아 있어. 아 형수님이요? 아, 뭐 욕하는 사람. 그렇지 뭐. 아, 나경원 씨도 그 중에 한 명 있을 거래. 웃겠네. 아유 어찌 됐어. 가자. 아유 또 일하러 가야지. 아까 여기 하던 식으로 네네. 그렇게 하고 점심 준비해야 될게 알겠습니다. 저는 먼저 갈게요. 예, 사장님 좀 이따 뵙겠습니다. 예. 형님 제가 이쪽 라인 하겠습니다. 그래. 성규야 불면증 없어질 거야.
오늘 아 잠을 푹 자고 싶은데 잘 됐다. 너도 또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아서 그래. 맞아요. 제가 생각 많이 그치? 되게 쫄보예요 제가. 나도 쫄보야. 겁도 많고. 네가 또 프리한 지 얼마 안 되니까. 그러니까 누가 저를 욕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. 야 근데 그거를 이겨내야 돼. 아 그럼 형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답을 못 찾고 힘들어 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옛날에? 있지 당연히. 아, 진짜요?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죠 형님?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누구나 겪는. 아 근데 제가 또 바보같이 그 얘기를 막 아내한테 하는 거예요 고민이라 치고. 아 그런 얘기 하지 마. 그러니까 너무 괜히 또 걱정하잖아요 아내가. 그래 그럼 걱정해. 근데 이게 아내가 초등학교 친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거를 저 혼자 이렇게 이겨내야 되는데. 그리고 자기 기사에 난 댓글에다가 쟤는 지가 댓글을 달더라고. 맞아요. 뭐라고 댓글 남긴 거야? 저요? 어. 악플에 대해서 어. 제가 그냥 손글씨로 댓글을 써서 SNS에 올리는데 어.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 아 장성규 멘탈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. 어, 그치. 근데 사실 저는 너무 유리 멘탈이어가지고. 그래 근데 어떻게 그걸 댓글을 보고 댓글 남겨. 근데 SNS는 제 편들이 있잖아요 제 팔로워들은. 아.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. 아. 누가 우리 성규 욕해 이런 일이 있었다. 아, 진짜. 그러니까 풀리더라고. 그래. 그게 힐링이네. 힐링이 너한테. 돼. 어. 저는 저를 검색 안 하거든요. 아, 진짜로 혜진아? 네. 혜진이 너 너를 검색 안 한다고? 네. 왜? 저는 그 엠포탈 검색 앱 있잖아요. 어. 연애면이 없어요. 아니 왜? 좀 스트레스더라고요. 아, 그렇긴 하지. 네. 맞아. 그래. 그래서 그냥 일만 열심히 하자. 볼 자신이 없거나 보기 싫으면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안 보는 게 더 나아. 엄마가 듣기 싫어도 엄마가 피드백을 다 해주시거든요. 아, 근데 그게 문제인 거지. 나는 안 보고 있는데 가족들이 나는 봐요. 모르는 데 자꾸 링크해서 보내주거나. 네, 맞아. 아니면 갑자기 어느 날 문자로 너 괜찮아? 어 그럼 뭐가 떴다. 그러니까. 아. 맞아. 저희 어머니께서도 혜진이 어머님처럼 다 보시고. 어. 근데 저희 어머니는 되게 실천하시는 스타일이셔서. 어떻게? 악플에 또 대댓을 다세요. 네가 장성규 뭘 알아? 이런 식으로. 어? 내가 지금까지 내가 키워왔는데 얘 괜찮은 애야 뭐라고 하는 거야? 어머님 진짜 야 멋있다. 아. 와 대박이다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약간 눈치를 챈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거기 대댓에다가 이거 장성규 가족이 확실하다. 얼마나 뜨끔하셨을까?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야. 그럼. 와 이제 끝이 보인다.